탄핵을 한 것은 김무성이 금메달이고 박지원이 금메달이다. 거기가 아니었으면 없었어. 탄핵을 한 것은 김무성이 금메달이고 박지원이 금메달이다. 거기가 아니었으면 없었어. 그때 부의를 상정시킨 것은 저지만은 민주당, 국민의당 합쳐도 안 됐잖아요. 3분의 2가.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처음 요구할 때 40표를 확보해달라 했는데 62표가 넘어와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공로는 김무성 대표 비박이다. 바른정당은 8월 14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분들이에요. 독립기사예요. 8월 16일 날 부른 게 아니에요. 8월 13일까지 침박을 했을 망정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안 됐습니다. 탄핵이 안 됐다. 그래서 그때 부의를 상정시킨 것은 저지만은 민주당, 국민의당 합쳐도 안 됐잖아요. 3분의 2가.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처음 요구할 때 40표를 확보해달라 했는데 62표가 넘어와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공로는 김무성 대표 비박이다. 바른정당은 8월 14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분들이에요. 독립기사예요. 8월 16일 날 부른 게 아니에요. 8월 13일까지 침박을 했을 망정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안 됐습니다. 탄핵이 안 됐다. 그래서 그때 부의를 상정시킨 것은 저지만은 민주당, 국민의당 합쳐도 안 됐잖아요. 3분의 2가.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처음 요구할 때 40표를 확보해달라 했는데 62표가 넘어와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공로는 김무성 대표 비박이다. 바른정당은 8월 14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분들이에요. 독립기사예요. 8월 16일 날 부른 게 아니에요. 8월 13일까지 침박을 했을 망정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안 됐습니다. 탄핵이 안 됐다. 그래서 그때 부의를 상정시킨 것은 저지만은 민주당, 국민의당 합쳐도 안 됐잖아요. 3분의 2가.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처음 요구할 때 40표를 확보해달라 했는데 62표가 넘어와서 압도적으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공로는 김무성 대표 비박이다. 바른정당은 8월 14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분들이에요. 독립기사예요. 8월 16일 날 부른 게 아니에요. 8월 13일까지 침박을 했을 망정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안 됐습니다. 탄핵이 안 됐다.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비주류 의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40여 명가량 이제 그 탄핵에 찬성하고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맞나요? 얼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여 명? 이처럼 여당 비주류 의원들이 탄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탄핵안 부결을 걱정하며 지지부진하고 있는 야권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발의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이 탄핵이 가결될 수 있을 거라는 정도의 의미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또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여론의 꾸짖음을 야당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의원들은 서명 의원들의 명단을 아예 공개해 야당을 확실하게 압박하자는 주장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합니다. 정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고했고 저 역시 그동안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의 1인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의 직전 당 대표로서 지금의 국가적 혼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대신했습니다.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습니다. 국가는 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이 탄핵에 대해서 각가지 잔머리를 굴리면서 주저하고 있는데 이 보수,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문학의 미래를 위해 제 돈을 엄청 써가며 문화인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새누리당 전략기획위원회의 때 김무성 대표가 차기 대선 운운. 박근혜 이후 내가 청와대 갈 건데 니들 전략기획위원들이 박근혜 많이 씹어줘라. 더 충격적인 건 식사 후 2차 갔을 때 전략기획위원들이 전부 김무성 대통령을 환호하는 모습에서 저는 이러니 북괴가 대한민국 정치를 우습게 보는구나 를 실감했죠. 그런데 2014년 11월쯤 새누리당 전략기획위원회를 주관하는 실무자로부터 전화 왔습니다. 정성산 감독님 일배하세요? 네, 대답은 네였습니다. 또 질문, 일배하는 이유는? 나의 대답, 일배만큼 북괴를 팩트 중심으로 까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나요? 며칠 후 실무자와 정성산 감독님, 일배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만 우리 새누리당 쪽에서 이용하고 감독님은 일배를 자제해 주심이. 이후 저는 제 의지가 아닌 정치인들의 의지로 발탁되었던 새누리당 전략기획위원이라는 딱지를 부정했습니다. 당시 전략기획위원회 실무자의 제안이었습니다. 정성산 감독님 김무성 대표님께서 일배하시는 감독님을 새누리당 전략기획위원회 공개적으로 모시는 거에 부담된다고 하시니 감독님이 언론의 개인적 사유로 그만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주시면 김무성 대표님께서 따로 챙겨주시겠답니다. 일배 열심히 하시면서 김무성 대표님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때의 기억을 간추리느라 서두가 길어지긴 했지만 거의 100% 팩트입니다. 이후 저는 아예 새누리당하고는 담을 쌓았죠. 하늘나라에 계신 이 춘상 형님 사진을 올립니다. 춘상 형님 보고 싶소. 힘을 주소. 제를 담으로 주소.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일제의 압제를 만든 것이 이완용이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팔아넘긴 놈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핑계대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입장은 뭡니까? 김무성이나 유성민이나 김성태 같은 인간들 어쩔 수 없이 정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은 그들의 정치 현장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를 하기 위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그 배신의 역적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합니다. 정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고했고 저 역시 그동안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의 1인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의 직전 당 대표로서 지금의 국가적 혼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배신했습니다.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습니다. 국가는 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이 탄핵에 대해서 각가지 잔머리를 굴리면서 주저하고 있는데 이 보수,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비주류 의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40여 명가량 이제 그 탄핵에 찬성하고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맞나요? 얼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여 명? 이처럼 여당 비주류 의원들이 탄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탄핵안 부결을 걱정하며 지지부진하고 있는 야권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발의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이 탄핵이 가결될 수 있을 거라는 정도의 의미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또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여론의 꾸짖음을 야당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의원들은 서명 의원들의 명단을 아예 공개해 야당을 확실하게 압박하자는 주장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